글로벌 뷰 박유진입니다. 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의견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서비스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99달러를 제시했는데 이 가격은 금요일 종가보다 상승 여력을 31%가량 바라본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아이폰이나 맥북과 같은 이 애플 제품의 수요는 둔화하고 있지만 애플 TV 플러스나 애플 피트니스 등 서비스 사업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간 애플의 성장은 대부분 서비스 사업에서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전망했는데 아이폰 사용자가 올리는 연평균 매출이 7%라는 점에 감안을 하면 서비스 사업은 곧 성장을 주도할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애플은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도 사용자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CNBC는 애플이 올해 안으로 이 합성 현실 기기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내놨는데요. 이 소식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협력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 흥화의정밀의 2월달 매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리오프닝으로 아이폰 제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년 전보다 1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콘은 팬데믹 이후에 중국 정저우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 바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대부분 다시 정상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월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아이폰의 인기가 식어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스마트폰 수요는 흔들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의 수요 현황에도 관심이 모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중국의 음력설인 춘절 연휴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월에 음력설을 맞이했다면 올해는 1월에 음력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1월 연휴 기간이 2월 매출에 반영이 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화의정밀은 이번 1분기 전망은 여전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골드만삭스도 애플 제품 수요의 둔화를 언급한 만큼 이 제품 협력업체의 실적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또다시 가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인데요. 고급형 차량 모델인 모델 S와 또 모델 X에 대한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모델 S 세단의 가격은 5,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650만 원가량을 내렸고요. 모델 X SUV에 대해서는 10,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1,300만 원가량을 인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한 달 동안 판매량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가격 인하 대상인 이 모델 S와 모델 X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비해서 판매량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테슬라 전체 차량 인도량에서 모델 S와 X는 모두 합쳐서 단 5%의 비중만을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초에 이미 한 차례 가격 인하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수요 감소와 마진 하락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까지 약 두 달 동안 9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프리스는 어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230달러까지 상향했고요.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투자자의 날 발표와 관해서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젠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느켄비에 대해서 FDA가 7월 6일까지 시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오젠은 일본의 에이자이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차례 정맥 주사로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27%가량 늦춘 것으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FDA는 지난 1월에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르켄비 신속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미국의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인 CMS가 아직 FDA의 완전한 승인은 이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물 적용은 거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접근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FDA 측에서도 전국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어쨌든 CMS가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 이 합리성과 필요성을 조사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에이자이의 미국 법인 CEO 역시도 르켄비가 FDA의 완전 승인을 받은 뒤에 또 CMS도 치료제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르켄비를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NBC와 베런스 등 주요 언론들은 어제 7월에 결정될 시판 여부가 바이오젠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소식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